여러분. 요즘에 덥고 비도 많이 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여름에도 시원하게 산뜻하게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착장들, 이런 블라우스랑 티셔츠랑 가방들 코디 준비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제품들은 아놀틱 제품들인데 컨템포러리 베이스에 미니멀하면서도 또 트렌디한 포인트들이 하나씩 들어가 있어서 여름에 그냥 간단하게 하나 입어도 뭔가 태가 나는 그런 예쁜 옷들이 많았어요. 원단도 진짜 좋았는데 지금 2만원대부터 시작하는 제품도 있고 저희 구독자분들만 최대 48%로 할인을 크게 준비해주셔서 보시고 여러 개 구매하셔도 부담이 없는 가격대라 재밌게 보실 것 같아요.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로 화면에 보이는 이 클라우드 미니백을 준비해주셨는데 오늘 영상 보시고 제일 마음에 드는 아이템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총 5분께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영상 보시고 이벤트 많이 참여하셔서 예쁜 가방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프렌치 무드의 레이스 블라우스입니다. 이렇게 넥라인 셔링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레이스 자수가 들어가 있는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김장 포인트도 있어서 고급스럽고 여성스러운 느낌으로 입으시기 좋은 블라우스예요. 코디컷처럼 블랙 스커트랑도 잘 어울리고 그냥 캐주얼하게 데님 같은 거랑 매치하셔도 예쁘게 잘 입어지는 블라우스고 길이가 이 정도로 와요. 그래서 꺼내서 입어도 배 가려져서 좋고 너무 길지 않아서 넣어서 입기도 좋은 길이감입니다. 그리고 꺼내서 입으실 때는 여기 맨 밑에 단추 하나 오픈해서 허리선 조금 들어가게 입으시면 더 예뻐요. 이렇게 레이스 자수 패턴 들어간 것도 되게 고급스럽고 너무 얇은 원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스킨톤 속옷 입으시면 따로 이너 안 입으셔도 비침 걱정 별로 없는 그런 블라우스입니다. 이것도 데일리로 너무 잘 입으실 것 같아요. 다음은 아놀틱 베스트셀러인 이 시그니처 백팩이에요. 이게 비걸레더 소재고 보시면 체인이 한쪽은 골드고 한쪽은 실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포인트고 앞쪽에 이렇게 골드 열쇠에 키링이 이렇게 달려있고 이 오픈하는데도 이렇게 귀엽게 하트 쉐입으로 되어 있고 열면 여기 안감이 또 되게 예쁜데 이렇게 로즈 컬러 벨벳 안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너 포켓 이렇게 한쪽에 오픈되어 있는 거랑 지퍼 포켓으로 하나 더 포켓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탈부착 가능한 그 로즈 코사지가 같이 와요. 그래서 여기에 같이 더 트렌디하게 또 꾸밀 수 있는 그런 가방이고 이렇게 체인이 있어서 매면 착장이 확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이게 또 가방 자체가 너무 클래식하거나 너무 어렵게만 들어야 되거나 그런 가방이 아니라서 캐주얼한 착장에도 코디하기 편하고 그리고 꼭 여름에 이런 티셔츠나 블라우스에만 매는 게 아니라 가을 겨울에도 그냥 맨투맨이나 뭐 코트 위에 걸쳐도 코디가 한 번에 확 예뻐지는 그런 가방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백팩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매도 예쁜데 이렇게 어깨 한쪽에다가 메고 다녀도 저는 여기 앞에 보이는 부분이 너무 예뻐서 이렇게 들어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다음은 이 볼륨 슬립을 리본 블라우스라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앞에 리본 디테일이 있는 블라우스고 스커트랑 입어도 예쁘고 데님에도 잘 어울리는 블라우스였어요. 이게 부들부들하고 가벼운 원단인데 폴리 12에 레이온 88이에요. 레이온이 많이 혼방이 되어 있어서 한여름이나 습기 많은 장마철에도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고 또 폴리가 혼방되어 있다 보니까 구김이 적은 원단입니다. 보시면 이게 막 새하얀 푸른기 도는 그런 부담스러운 색이 아니고 은은한 아이보리 컬러예요. 피부톤도 크게 타지 않고 여러 하의에 편안하게 매치하기 쉬운 컬러감이고 이렇게 앞에 리본도 그렇고 소매도 이렇게 퍼프가 잡혀있어서 전체적으로 되게 러블리하고 예쁘게 입으실 수 있는 블라우스입니다. 그리고 여기 앞면이 이렇게 리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얼굴형이나 뭐 원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여기 넥라인 조절해서 입으실 수 있고 여기 입으면 이렇게 쇄골라인이 보이는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넥라인도 슬림해 보이고 여기 목선도 더 가늘어 보이고 소매가 이렇게 좀 짧게 디자인 되어 있는데 그래서 입으면 팔도 더 슬림해 보이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리고 입으면 여기 앞쪽이 조금 오픈되는 디자인인데 이너 없이 단품으로 입으시면 살짝 배 보일 듯 안 보일 듯하게 크롭 길이로도 예쁘게 입으실 수 있는 블라우스입니다. 사이즈는 풀사이즈 원사이즈로 나와요. 이렇게 앞에 금장 포인트도 있고 같이 매치한 가방은 이 리본 클라우드백인데 몽글몽글한 이런 클라우드백 디자인에 리본 디테일이 더해진 가방입니다. 사이즈가 넉넉해요. 그래서 13인치 노트북도 바로는 안 들어가는데 이렇게 세워서 잘 조절해서 넣으시면 13인치 노트북도 잘 들어가고 뒤에 더 작은 사이즈로 이런 클라우드백 나오는데 이건 뭐 노트북이나 아이패드도 들어가는 사이즈여서 짐이 많으신 분들은 이 사이즈도 추천드립니다. 원단이 폴리백이에요. 그래서 가방 자체가 가벼워서 짐 많으신 분들도 가볍게 들고 다니실 수 있고 이게 다른 클라우드백이랑 아놀틱 가방들이 조금 다른 게 이렇게 실버 부자재가 곳곳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토퍼로 끈 길이가 조절이 되고 안쪽에 이렇게 포켓도 이렇게 하나 오픈되어 있는 거랑
지퍼로 되어 있는 포켓 이렇게 두 개 있고 이게 아이보리 컬러도 있는데 캔디러쉬 컬러는 핑크랑 민트랑 옐로우랑 이렇게 여러 가지 컬러가 믹스된 그런 패브릭으로 제작이 된 가방입니다. 다음은 이 반팔 티셔츠예요. 제가 지금 블랙으로 입고 있는 건데 핏이 진짜 예쁘죠? 그냥 기본템처럼 보이는데 입었을 때 뭔가 태가 다른 그런 옷들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데 이 브랜드 티셔츠들이 다 그런 옷들이었어요. 여름에 티셔츠 하나만 입으면 좀 후줄근해 보이기 쉬운데 이건 이런 전체적인 핏이나 소재도 그렇고 여기 앞에 골드로 자수가 들어가 있어서 그냥 기본티인데 더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가격도 지금 3만 200원이고 이렇게 앞면에 밝은 컬러 로고로 얼굴 밝혀주고 또 소매가 사선으로 커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깨 라인이나 팔 라인도 되게 예뻐 보이는 티셔츠입니다. 그리고 여기 로고가 막 누런 그런 골드가 아니고 혼돋는 베이지 컬러예요. 그래서 이 실색이 너무 예뻤고 원단이 코튼 백인데 푸석푸석하고 딱딱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입었을 때 이렇게 유연하면서 부드러운 소재감이고 그렇다고 너무 얇진 않아서 입으면 이렇게 상체 라인 되게 예쁘게 잡히는 그런 원단입니다. 너무 크롭한 길이 아니고 스탠다드한 길이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 입기에도 좋고 난 좀 길게 입는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꺼내서 입으셔도 너무 길지 않게 떨어지는 딱 좋은 길이었어요. 그래서 아놀틱 티셔츠들이 다 너무 예뻐서 뒤에도 몇 개 더 소개드릴게요. 다음은 나일론 소재로 이렇게 가볍게 들고 다니기 좋은 더플백입니다. 이렇게 블랙 컬러도 있고 이게 컬러명이 실버로 되어 있는데 너무 펄기가 강한 그런 실버가 아니고 은은한 그냥 밝은 라이트 그레이 컬러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착장에 쉽게 매치하기 좋은 그런 컬러고 스티치도 보면 이렇게 살짝 톤 다운된 베이지 컬러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방만 너무 이렇게 튀지 않고 여기저기 착장에 잘 어울리는 그런 색입니다. 여기 아노에틱 로고 실버로 들어가 있어서 또 반짝반짝하니 예쁘고 이렇게 앞쪽이랑 뒷면이랑 양쪽에도 이렇게 포켓이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물건 구분해서 수납하기도 편하고 여기 키링 거는 곳이 있어서 또 여기 키링 달아서 연출하실 수 있는 가방입니다. 그리고 끈 길이가 이렇게 좀 길어요. 그래서 손으로 들고 다니시기에도 편하고 어깨에도 되게 안정적으로 매지는 그런 가방이고 이 정도 사이즈 가방들이 또 안에가 막 구분이 되어 있으면 물건 넣기가 좀 애매한데 이건 이렇게 통수납으로 되어 있어서 큰 물건도 편하게 넣고 다니실 수 있습니다. 가방 자체가 너무 큰 사이즈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체구 작으신 분들도 예쁘게 들고 다니실 수 있는 가방이에요. 그리고 다음은 이번 시즌 트렌드인 이런 배색 스트라이프 패턴의 티셔츠입니다. 컬러감도 다양하게 들어가 있고 이렇게 포켓도 있고 골드 로고도 있어서 티셔츠 하나로 룩에 포인트 주기 좋은 제품이에요. 이렇게 톤 다운된 레드랑 네이비 화이트에 이렇게 골드 로고 들어가 있고 넥라인 쪽에 하얀색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입으면은 얼굴이 되게 밝아 보이는 티셔츠였어요. 이것도 그리고 코튼 백인데 아놀틱 티들이 전체적으로 원단이 되게 부들부들하면서도 탄탄하고 또 소매 라인 커팅이나 이런 어깨 라인 쉐입이 예뻐서 단품으로 입었을 때도 상체 라인 되게 예뻐 보이고 태나는 그런 티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품이 너무 크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벙벙한 티셔츠들보다 입었을 때 좀 클래식하고 깔끔한 핏으로 떨어지는 티를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입어보시면 너무 만족도 높게 잘 입으실 것 같고 이것도 지금 채널에서 할인하고 있어서 27,000원인데 배색도 예쁘고 이렇게 포켓 디자인도 있고 골드 로고 장식도 있고 이렇게 디테일이 많이 들어간 티셔츠인데 지금 가격도 너무 좋고 핏도 너무 예뻐서 이것도 하나 있으면 너무 여름 내내 잘 입으실 것 같은 그런 티셔츠입니다. 가을에 또 자켓 같은 거랑 매치하셔도 너무 예쁠 것 같고 이게 네이비가 있다 보니까 그냥 뭐 블루계열 청바지도 잘 어울리고 블랙 진이나 화이트 진이나 다 어렵지 않게 코디 가능하신 제품이에요. 그리고 같이 코디한 가방은 이 글래 컬러인데 실버는 또 뒤에서 소개드릴게요. 이거는 비걸레더 소재예요. 그래서 되게 무게가 진짜 가볍고 이런 퀼티드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급스러운데 또 이 가방 쉐입 자체가 좀 귀엽잖아요. 그래서 너무 클래식한 룩에만 들 수 있는 가방이 아니라 그냥 캐주얼하게 반팔에 반바지 입었을 때도 편하게 잘 들어지는 그런 가방입니다. 지금 이것도 48% 할인 중이라서 원래 89,000원인데 46,000원대에 구입하실 수 있는 가방이고 코디컷처럼 스커트에도 잘 어울리고 바지랑 그냥 캐주얼한 룩에도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에요. 비건레더라서 보시는 것처럼 무게가 진짜 가볍고 자연스럽게 크랙이랑 광 있는 가죽이고 이렇게 안쪽에 하나는 오픈 포켓 있고 한쪽은 이렇게 지퍼 포켓으로 되어 있는 그런 가방입니다. 밑에 보시면 폭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사이즈감에 비해서 핸드폰이나 파우치나 기본적인 거는 다 쉽게 들어가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다음은 시원해 보이는 스트라이프 티셔츠입니다. 이것도 하나 있으면 너무 잘 입으시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할인해서 25,000원대로 구입하실 수 있는 티셔츠고 이렇게 스트라이프 패턴에 금장 로고가 들어간 그런 고급스러운 티셔츠인데 이 스트라이프 패턴이 얇잖아요. 그래서 그 스트라이프 패턴이 이렇게 굵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들어간 그런 제품들보다 이렇게 얇은 제품들이 훨씬 몸선이 가늘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얇은 패턴의 티셔츠를 저도 훨씬 좋아하는데 그리고 티셔츠들 잘못 구매하면
보면 여기 부분이 이렇게 뜨잖아요. 근데 이 야누엘틱 제품들이 여기에 입었을 때 목 뜨는 제품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넥라인도 되게 깔끔하게 잘 마무리가 되어 있는 제품이고, 보시면 이렇게 세탁 후에도 잘 안 틀어지게 이렇게 봉제가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스탠다드한 길이감으로 나와서 그냥 넣어 입으셔도 너무 허리 우글우글해지지 않고 딱 예쁘게 들어가고, 꺼내서 입었을 때도 배 그냥 딱 안정적으로 가려주는 그런 길이감이었어요. 청바지에도 잘 어울리고 블랙 팬츠나 네이비 계열 팬츠랑도 코디가 너무 쉽게 잘 되는 컬러입니다. 원단도 되게 유연하면서 탄탄하고 부들부들하고, 티셔츠 패턴 자체도 되게 예쁜데 지금 2만원대라서 잘 입으실 것 같은 너무너무 추천드리는 티셔츠입니다. 다른 스트라이프 티보다 금장 포인트가 있어서 훨씬 예뻤어요. 그리고 가방은 아까 보여드렸던 가방이 실버 컬러로 다시 들었는데, 이것도 막 많이 반짝거리는, 들었을 때 가방만 보이는 그런 실버가 아니고 매트한 느낌이 있는 실버예요. 그래서 너무 반짝거리는 실버들보다 훨씬 고급스럽고 데일리로도 들기 편한 소재감입니다. 어떤 코디에 들어도 룩이 확 밝아 보여서 여름에 뭔가 어둡게 입은 것 같다 했을 때 이거 들면은 착장이 되게 쉽게 확 밝아지는, 그래서 시원해 보이는 가방이에요. 정가 89,000원인데 저희 채널 쿠폰까지 적용하시면 48% 할인으로 46,000원대에 만나보실 수 있는 가방이고, 비걸레도 소재 자체도 그렇고 퀼팅 디테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급스러운데 컬러가 실버다 보니까 트렌디한 느낌도 있어서 여름에 데일리백으로 너무 잘 드실 것 같은 가방입니다. 사이즈는 매면 한 이 정도? 어깨 매면 되게 안정적으로 편하게 매지는 그런 가방이에요. 그리고 이 가방도 안쪽에 이렇게 한쪽에는 지퍼 포켓 있고 한쪽에는 오픈 포켓 이렇게 되어 있는 가방입니다. 그리고 다음 착장은 데일리로 활용하기 좋은 반팔 니트 가디건 착장이에요. 상세 페이지 컷처럼 오픈해서 티셔츠랑 같이 레이어드 하셔도 예쁘고, 단추를 그냥 다 잠궈서 입으셔도 예쁜 디자인이었어요. 이거 단추가 진짜 예쁘거든요. 원단 컬러랑 잘 어울리는 블루그레이 톤의 단추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추 때문에 옷 퀄리티가 되게 확 올라가는 예쁜 가디건이었고, 원단이 코튼 백인데 막 무거운 그런 가디건이 아니라 이렇게 얇고 부들부들하고 가벼운 그런 원단입니다. 그래서 맨살에 입었을 때 뭔가 따갑거나 그런 느낌 전혀 없이 부들부들하게 입어지는 그런 가디건이었어요. 이 네이비 컬러 자체가 뭐 너무 쨍하고 그런 색이 아니라 은은하게 톤다운 되어 있는 색이어서 원사 컬러 자체가 너무 고급스럽고, 네이비 톤이다 보니까 블루 계열 청바지나 뭐 블랙 팬츠랑 같이 매치하시기도 편하고 화이트 팬츠랑도 잘 어울리는 그런 컬러입니다. 같이 코디한 가방은 이 미디엄 사이즈의 클라우드 백인데, 숄더나 토트나 다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끈 길이에요. 이것도 앞에서 보여드린 다른 클라우드 백처럼 여기 아누에티 로고 들어간 이런 실버 스토퍼가 양쪽에 있어서 이게 또 반짝반짝해서 예쁘고, 뒤쪽에 이렇게 오픈하기 편하게 이렇게 자석으로 포켓이 있어서 여기 또 물건 편하게 넣으실 수 있고, 안쪽에도 이렇게 이런 포켓이랑 지퍼 포켓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감도 딱 좋고, 이 아이보리 컬러가 그냥 여기저기 잘 어울리는 편안한 아이보리 컬러예요. 그래서 뭐 여름에만 드실 수 있는 가방이 아니라 사계절 다 편안하게 여러 착장에 되게 활용 잘 하실 것 같은 그런 가방이었어요. 같이 코디한 바지는 버뮤다 팬츠인데, 화이트랑 이렇게 네이비 컬러로도 나오는 제품이고 허벅지 중간 정도 오는 길이에요. 그래서 너무 짧지 않아서 부담스럽지 않게 편하게 입기 좋으면서 또 A라인이라서 또 다리 얇아 보이는 효과가 있는 바지입니다. 미디가 이렇게 여유있게 나온 하이웨이스트 디자인인데 허리가 너무 작지 않게 나왔어요. 하이웨이스트 바지들 중에 앉았을 때 배가 너무 불편한 바지들이 있는데, 이건 허리가 조금 여유있게 나와서 배를 너무 조이지 않아서 편했고, 사이즈는 스몰 미디움 나옵니다. 제가 28 입는데 미디움 입었을 때 사이즈 조금 여유있게 딱 좋았어요. 그리고 앞면에 이렇게 핀턱 디테일 들어가 있고, 앞쪽에 이렇게 골드 버튼이 있어서 그냥 심플하게 입으셔도 이 바지로 착장에 포인트를 편하게 줄 수 있는 그런 바지입니다. 기본 탑에만 입어도 예쁠 것 같아요. 소재는 면 100이고 그래서 살짝 구김은 있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여름에 시원하고 예쁘게 입으실 수 있는 착장들 소개드렸고, 디자인이나 원단 퀄리티가 너무 괜찮은데 지금 가격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금 29cm에서 7월 28일까지만 저희 채널 단독으로 할인하고 있으니까 혜택 받아보셨으면 좋겠고, 화면에 보이는 예쁜 가방 또 구독자 이벤트로 준비해주셨으니까 구독자 이벤트 많이 참여하셔서 또 예쁜 가방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